네이처브릿지 서창 인천방향 평창자연휴게소가 약 4개월간의 리뉴얼을 마치고 7월 15일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평창자연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민간에게 휴게소를 매각한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처브릿지가 운영권을 확보하여 작년 12월 1일부터 앞으로 20년간 운영하게 됐는데요. 18년 된 휴게소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고객 유치를 위해 올해 초부터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여행길에 꼭 들려야 하는 카페 같은 휴게 공간을 컨셉트로 건물 외관을 캐노피 형태의 지붕선과 붉은 벽돌로 리모델링했으며 내부는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재미와 웃음을 더했습니다. 또한 맛있는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비어드 팝업 매장과 깔끔한 한 끼를 맛볼 수 있는 휴게소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덕평 자연휴게소와의 연계 이벤트,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 등 오픈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이색적인 평창 자연휴게소에서 여행길의 피로를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네이처브릿지는 덕평에서 쌓은 운영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감동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도약해 나가는 평창 자연휴게소의 더 큰 성공을 기대합니다.